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5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56%, S&P 500은 0.34%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일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던 가운데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호조로운 모습을 보이며 증시의 악재로 다가온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1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16.4만 명 증가했다는 기록을 보이며 지난달의 10.1만 명과 시장 예상치인 12.5만 명을 모두 상회했는데요. 그런 와중 해당 지표는 레저 및 접객역이 5.9만 명 증가하는 등 서비스 부문이 이를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은 한 번 더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장주인 애플이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계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가 애플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날 파이퍼 샌들러 역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강등했고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증시가 2024 통화정책의 부담을 느끼는 점은 국내 증시에도 부담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최근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달러화의 흐름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주목하며 증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K 방산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충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예상 관련주로는 방산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